안녕하세요. 캐나다 맑은 하늘입니다. 지금 큰아이를 고등학교 기말고사를 보는 거를 데려다 주고 가는 길인데 앞에 스쿨버스가 있어서 잠깐 찍어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스쿨버스가 지금 앞에 있는 저런 차처럼 정말 튼튼해서 안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법과 제도, 그런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 스쿨버스가 뭐 험머 이런 거랑 박았는데 험머가 다 부셔져 있는 그런 사진이 본 적도 있는데, 사실 저 스쿨버스에는 안전벨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기 이쪽 편에 안 보이는 반대쪽에는 차에 달려있는 스탑 사인도 있어서 그 어떤 차도 저 스쿨버스를 지나가거나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뭐 티켓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벌금, 그런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아이들이 안전한 그런 한국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안전하게 아이들이 크는 한국 기대해 봅니다.